개발자님 이 게임 6, 후속작은 오픈월드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재미있을 듯. 오? 켄타 켄타로스 켄타로스 켄타. 배 항아리 키우고 있네. 이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나? 한 번에 가야 되나 여기서? 세 번째인데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은데. David Robert Joseph Beckham. 여기서 밀어서 가죠. 그때 밀어서 갔나? 형곽이 아까 한 번에 여기지. 올라가지 않았어. 망치로 딛고 하나 더 받고 올라갔어. 아 그랬나? 암비 고성 스펠렁키 편왕 vs 하나리를 외쳐. 여기서 인상태에서 와손캠 보니 주작 아니었네요. 실제로 못하는 거였네요. 대리로 못한 줄. 하하. 데이비드 백캠 씨 어디 가셨죠? 잠깐 물 마시고 온 사이 벌써 출국하셨나? 하나 더 있어? 세 개 한 다음에였나? 오케이. 네 번째? 오케이. 형 이거 다 깨면 스피드런 1위 영상 한번 감상해줘요. 여태 난 뭘 한 건지 허무할 것이야. 형 팔로우 20만 넘었어요. 헤헤 직북인가? 직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 때 가야 되나? 세 번째 맞지? 여기 하고 한 번 더 할 때 그 다음엔 튕겨서 올라가야 돼.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쵸? 여기가 마지막이고 여기서 밀어서 아주 잽싸게 위액을 딱 하면 걸 때가 있어. 이 민 상태에서 형 엔딩 보는 거 보고 자려는데 잘 수 있어. 빨리 해요! 빨리 해. 아 나 지금 빨리 카트 가야 된단 말이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죠? 아 돌아가도 여기라고. 빨리 가라고. 이거 직접 해보면 못한다는 얘기 절대 못하고 키우키우. 어? 사실 나쁜 놈이 주인공을 항아리에 넣어서 밑으로 굴려버린 거임. 아내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강동에 등반을 하고. Hey, hey, young guy, fighting, foreigner united. 아, 내 식대로 할게 그냥. 아,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어. 병건해, 병건해, 형 지금 상태면 대체 마을 가요. 좋았는데. 내 식대로 해도 결국에 그 자리에 걸리게 돼 있거든. 미끄러지는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미쳐요. 예, 떨어지면 미쳐요. 저 미칠 거예요. 바로 그냥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하얀 집에 거품 물 거야. 그래, 뽀록 노리지 말자. 엄밀히 따지면 뽀록은 아닌데. 두 번. 자, 세 번 갈게요. 세 번째부터는 없어. 요 며칠 새 피지컬 딸리는 스트리머분들이 근성으로 설산 도착하고 결국 클리어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물론 시급으로 치면 겁나 세긴 하지만 아무튼 멋있어요. 밀었나 내가? 밀어서 올라갔나? 아니야 그냥 갔어. 빠르게. 그렇지 이거지. 오 위험했다 방금. 밀을 뻔했어. 빠르긴 빠른 건 좋았는데 개 위험했고요 지금. 앉으세요. 여기서 앉으세요.
현재 케이프타운에서 현지인 아프리카인 1000만 명이 촛불을 켜고 엔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500만 명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구호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형은 두들기다 못해 돌다리도 못 믿어서 딴 길로 갈 것 같은 사람 같아요. 왔는데 님들 이 게임 한번 해보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 느껴보는 조작감이에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개발자한테 택배로 5한마랑 깨진 항아리 보내줍시다. 너의 뚝배기 유어헤드라고 써붙여서. 손님 계산부터 좀 해주세요. PC방비 30시간 39,000원, 음식값 73,000원, 사장님한테 혼난단 말이. 이 긴장감 뭐? 너무 딘데? 아까보다 너무 딘데? 어떡할까? 하지만 25km 속도로 갈게요. 25km 됐어. 가도 바로 앞에. 카트만 넘어가면 안전지대야. 부장님 찌릿찌릿 혹시 긴장되시나요? 꼬직꼬직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집중하세요. 찌릿찌릿 미친 녀석. 자잔 내가 돌아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어 씨. 아 반동 아까 했다가 씨 망했어. 점프로 하자. 템 좀 만져달라고. 왜? 왜? 아 너무 위야? 근데 다시 왔다. 그럼 이제 왜? 다시 돌아가라. 뭐? 반동 아니라고? 반동해야 된다고. 형 제가 공략 영상을 보고 왔는데 탑은 제자리 점프로 해서 빠르게 갈고리 걸더라고요. 풍차 돌리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점프. 평진자로 이거 오늘 깰 것 같아서 안 자는 거예요. 아니었음 아까 잤는데 나도 흑야륵 배고파. 이 방에는 정상 이 없네요. 안 됐어. 지금 거리 모자랐죠? 쳤으면 지금 잘못 날아갈 뻔한. 꺼라위키의 풍월량님 얼음산 너무 바보같이 올라간다고 적혀있어요. 원 그리지 말고 땡기면서 올라가라면. 이거 만든 녀석은 악마임에 틀림없다. 잡았는데 땡기지 못했어. 바로 하지 마시고 손 마사지 먼저 하세요. 아니요 이 느낌 잊지 말아야 돼. 어? 와 이틀 내내 이 게임만 하시네요. 정말 재밌는 게임인가봐요. 풍영 때문에 이 바람 게임이 스위치 인기 순위가 배그랑 롤보다 위에 있으며 풍영 지지마. 반동 반동
손에 땀 차요. 아잉 아잉. 일단 저기 걸자. 반동할지 점프할지 정해. 내가 너무 붙으면 안 돼. 너무 붙으면 몸이 튕겨. Make pong great again. Pong tang pong tang pong pong tang. 너무 붙었잖아 또. 일단 걸어야 돼. 그다음 반동할지 점프할지. 젊은 랜턴 CCTV 오렌지 박쥐 실크색 카트가 응원량을 응원합니다. 오? 뭐? 가만히 있었어. 잘했어. 지금이야 형 눈 한번 딱. 지금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 20시간은 더 받을 수 있어. 어때 콜? Go back. 오케이. 자 여기서 반동으로 걸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서 약간 왼쪽으로 점프 뛸 것인가 이 싸움이거든. 영상입니다. 성지순례합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반동인 것 같은데 아 위험했어. 좀 더 늦게 놔둬야 돼. 아씨 좀 최고로 갈 뻔했다. 씨. 오 뭐야 전혀 가망 안 보였는데 배그 하다 오니까 여기시네. 역시 근성 풍력 형 배그 하급파의 손맛이 너무 맛달랐어요. 할배율로 머리 아 파이팅. 형에게 항상 필요한 건 뭐다? 자, 신감. 아, 미친! 아닌가? 반동? 좀 모자란데? 대, 다행이다. 안전하게 돌렸어. 아니, 아야, 걸지 됐는데 걸 각도 나왔는데. 오늘의 풍령의 돈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철면 수심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개발자는 그렇게. 어? 아 미친 개보린 녀석. 아 그걸 외쳐. 너무 점프를 많이 했어. 천천히. 빠르게. 걸 땐 사뿐. 그래 왼손은 거들 뿐. 왼손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사뿐한 느낌으로 걸어야 돼. 돌릴 생각하지 말고 걸고 그 다음에 반동해도 늦지 않아. 아, 미친 개보린 녀석. 개보린보다 펜자리 더 닮았나? 펜자리 가운데 금 같은가? 중요하지 않아. 어? 사뿐이? 베리 사뿐? 어? 아 조금 뭐 카트님! 아 감사합니다. 아 모자라는데? 더 점프를 더 반동을 더 줘야 되는 거지인가? 부딪힐 정도로.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70세가 되어서 이 장면을 떠올리며 품으면 당신의 반동은 좌우 반동 불가능 전후. 왜 늦게 돌리냐고? 피지컬이 안 돼서 그래. 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는 저기보다 높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저긴 좀 부딪히니까 약간 반동 느낌으로다가. 여러분은 지금 허리를 쭉 펴시고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거북목을 집어넣으시고 사뿐? 팔 위치가 네. 신경 쓰이게 되며 눈 깜빡임과 숨쉬기가 수동이 되며 침을 삼키게 됩니다. 여기 반동인 것 같아. 점프는 더 위험해. 점프는 왼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카트 넘어가야 돼. 우링 찬자 타일의 놀토르 팬티 밑에가 응원합니다. 이거 지금 반동 모자란 거예요. 와 미쳤다. PC방에서 같은 게임을 하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뭐가 없겠지? 3분 만에 깨고 갔는데 나머지 한 명은 30시간째 델리 스파이스 고백. 카트시님이 개발자에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입니다. 아니 반동을 세게 주라고요. 떠야 돼요. 저 떠서 사뿐 해야 돼요. 떠야 돼요. 반동으로 떠야 돼. 근데 붙어서 떠야 돼. 그리고 사뿐 반동 많이 주셔야 된다니까. 미친 날아갈 것 같은데. 홈런 칠 것 같은데. 반동놈의 새끼들 싸그리 다 데려와 점프해야 된다. 니가 잘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유유. 아 진짜.
지금 풍월량님은 저 아리 속에 아 진짜 세게 하라고요. 여기 세게예요. 둘 다 세게예요. 다리 털이 얼마나 촘촘히 나 있을까? 거기서 감독 말고 술자 마시면 목표 지점인 미그럼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아 야 저게 뭐야? 일단 여기 올라가. 좋죠? 반동 맞았죠? 개먼데? 완전 빅점프인데 이거 미쳤다. 간장 게장 만드는 법 일명 밥도둑이라는. 간장 게장은 개뚜껑에 두근 아래 밥을 비벼 먹는 맛이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 첫 번째 꼬리에는 조리용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씹는다. 잘 보면 지금 아 진짜 시청 중이신가요? 잠시 건강을 위해 너무 좁대 저기. 3분 어떠신가요? 다시 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실수해도 내색 없이 묵묵히 망치 휘두르는 항아리맨이 제일 착하다 모두 묵념. 아 까딴맨! 아 진짜 야스맨. 근데 생각해보면 아, 더 세게 해야 돼. 들어가는 순간 리듬 게임이 되니까 그냥 슈퍼 점프나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기 슈퍼 점프가 안 돼. 머리 부딪혀서. 아 뭐예요? 아이 개버린 녀석 진짜. 아 너무 점프력이 뛰어나도 문제인가? 뛰어나도 문제야. 너무 뛰어나도 문제라고. 버카트 하나가 어디 갔지? 어라 저기 있네. 치워야겠다. 오케이. 아이 반동 별로였어. 뻗지도 못했네. 아 이게 저거는 자칫 쉽거든요. 근데 튕겨서 나갈까봐. 설사 밑으로 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카트 넘어갈까봐. 반동 자체는 솔직히 쉬워. 아 너무 무서워. 근데 다시 할까봐. 그래서 소심할 수밖에 없어. 정보. 이 게임은 생각한 대로 못 움직입니다. 주의사항. 이 게임을 장시간 플레이하면 항아리맨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신감 있게 하자. 영태야 점프는 자신감이야. 게임은 자신감이지. 난 충분히 이걸 깰 피지컬이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보석같은 힘이 있어. 보석같은 재능이 있다고. 발현하자. 발휘해. 자신감, 자존감. 두려움을 떨 잘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쇽. 물론 떨어져도 책임은 몫을 찍고. 쇽. 까타님! 미친 녀석! 자신감은 무슨? 지금 방금 멈췄어야지. 한 번 안 됐으면. 이거는 오만이야. 오만. 한 번만에 한 번만 자신감. 두 번째는 오만. 자만. 카트님이 한 번 보여주셨다. 카트님 언제까지 보고 있을지 몰라. 안 됐죠? 네. 판단 좋았어. 냉철했어. 아 미친 녀석 진짜. 미치지 않았어 너. 미치도록 잘한다는 뜻이야. 너희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괜찮은 녀석이야. 여기는 쉽잖아 진짜. 여기 근데 카트님이랑 가까워서 더 무섭다. 한 명은 어디고 카트님 카트님 외치는 중. 아니 거기서 카트를 카트님 이름을 카트리나로 지어주자. 카트리나님 누님으로 하자. 누님으로. 카트리나 누님 저를 좀 보여주세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아, 아씨, 여기도 못 올라가는 거야. 4분? 30시간째 내가 뭐 하는 거지? 팔 아파 죽겠네.
아카츠만드야. 어? 4분? 컷! 컷! 쫄아서 이름도 못 부르네. 아! 되게 멋없어! 아이, 그, 아이, 그거 뭐냐? 그 점프에 톡 치는 거. 어, 참 멋있어 보인다. 야, 가자. 어? 여기는 쉽잖아. 톡! 컷! 카트리나 아니고 칸님이, 미스터 컷. 미스터 칸님으로 하자. 안녕! 칸님! 아, 저 뭐야 저거! 애기 타는 거 저거! 아, 씨! 아, 어떡하지? 잠깐만, 짐 찾게. 쉬워. 어, 내 몸을 띄워. 아, 어, 애기 타는 거, 씨! 누가 펼쳐놨어, 애기도 없으면서, 씨!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애기 없어도 가방 같은 거 놀 때도 있지. 근데 설마 이 깍겜을 끼려고 하는 거예요? 스펠렁키 이 출시까지만 참으세요. 아니요, 진짜 하기 싫어요. 아,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또 하기 싫어. 내일 오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밤까지 와서 4분? 오케이. 정말 개 거지 같은 게임이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이 게임 못하게 할 거야.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카트 따 카트 블러드 트레일. 잡다. 아, 잘했어. 멈추는 작은 카트리나 주티 메리. 오케이. 반동. 오늘 많이 힘드셨을 아. 텐데 퇴근하세요. 반동으로 해도 이렇게 모자라지? 반동이 아닌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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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님께서 우리 보호하시니. 아, 씨, 미친. 어떻게 점프를 한번 해볼까? 살짝 베이비 톡 점프로. 일어나, 내 속도가 될까? 점프 한번 해볼까? 아, 점프인데 너무 위험한 게 왼쪽으로 가면 지금 여기서 저기 구름 가운데 있죠. 구름 저 지나가는데 가운데 점프 파인데 저쪽까지만 가도 카트님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점프는 안 되겠죠. 어, 그래 그래. 저 정도만 넘어가도 카트님 보호 못해.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저쪽으로 갈 거니까. 다시 다시 반동으로 가. 반동은 실패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왼쪽으로 안 떨어질 거야.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한 번 켜고 긴장 풀고 가요. 안 돼, 좀 긴장해야 돼. 긴장 풀리면 못 깰 수도 있어. 베이비 4분 통맨이야. 아씨, 너무 쪘어요. 쑥 당겨서 쭉 받고 4분 쑥 당겨서 쭉 받고. 오케이, 이거죠? 4분. 자, 여기서 슈퍼 점프 해야 되는데요. 미치도록 멀구만. 나 아까 전 이거 하다가 떨어졌거든?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 살짝 일단 떠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부딪히면 안 돼. 안 부딪힌 상태로 점프를 해야 돼. 요렇게. 안 돼요.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점프 잘못하면 진짜. 아, 저기 또 있네. 저기 계속 총벌사가 하는 거요? 일단 이렇게 해보자. 여기까지만 내려가지 말고 요 정도만 안 부딪히지 않을까 아마. 아! 야, 이거 별로 왼쪽으로 안 갔는데 컷 겨우 컷. 이거 잘못 튕기면 끝장인데 이거? 왼쪽으로 떨어지겠는데? 아, 마음의 준비 안 됐어. 저 위에 또 있다니. 계속 있는 거야 저거 설마? 4분?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려? 감도 조절해라. 지금 오른쪽으로 잘못 튕기는 순간 너의 인생 끝이야. 10시간 추가라고. 다시 내려가고 싶나? 다시 그 지옥으로. 그
악마의 항문으로 내려가고 싶네요. 지금 악마의 지금 머리까지 왔는데. 좋았고요. 미친, 좋았다. 아씨, 아 저기 저기 너무 불안해. 앉는 데가 앉으면 안 되겠어. 저기 떠 있어야겠어. 전 내일 보겠습니다. 자러 갑니다. 어 앉지 말아야겠어. 한 번에 가야 되네. 저것도 반동도. 저기 걸리면 반동이 더 안 되고 살짝 걸쳐야 되는데 살짝 건치면 한 번에 못 가면 다시 떨어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어릴 때 6시 내 고향 자주 봤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엔딩에 제발. 아씨 반동하라니까. 왜 쫄았어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피드런이 반자동이란다. 자동이라며. 스피드런 녀석들은 실패하면 다시 빨리 올 수 있지만, 그래서 리스크를 무릅쓴 게 아닐까?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성공하여 자유를. 내일의 북쪽에서도 우리 풍월량 동물을 응원합니다. 미스터 카셀, 감사합니다. 카셀, 카셀이 누구지? 어찌됐든 갓. 아 개 위험하네 진짜. 완벽은 없음.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멈추지 않는다면 카셀이요 카셀. 따라갈 순 있음.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원량님의 우주 공격을 응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지금 재수학원에서 계속 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분명 카트 위로 떨어져서 카트 타고 태초마을 갈 듯. 가서 카트 살짝 지원하는 PSM 모집합니다. 형님 제가 지금 착륙점 아저씨 불렀는데 지금 서산 밑에 도착했대요. 빨리 가서 망치 새 걸로 사세요. 서울구치소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씨 반동 진짜 위험하다. 원량님의 성공을 저주합니다. 시원하게 반동 조지고 시공 허쉬. 아 반동. 근데 저긴 반동 가야 돼 저긴 어차피. STAY. 치타는 갤러리에서 똥겜 냄새에 맡고 왔습니다. 갓겜이지 말세. 네, 저 위에 끝이라면. 나 깰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어제는 못 깰 것 같았다. 어제 현황 실패했을 때도 아 나 이거 못 깰 것 같다 이 게임 이런 느낌 들었는데 저 위에가 끝이라면 나 깼어 이거. 내가 비록 만약에 설사 안에 떨어지더라도 깰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여기까지 왔다. 저기가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네요. 방심하면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침착하신 전 시궁의 폭풍에서 풍월량님을 응원합니다. 시궁으로 이결표 블러드 트레일. 아 저기를 걸리는데 밑에가 걸리네 자꾸. 클럽 레벨업에서 위에가 걸려야 되는데. 풍월량님을 응원합니다. 빨간 막 궁금해 허니. 제가 22지만 백시키 잘합니다. 풍영 이거 엔딩 보고 카트라이더 방송 한번 해줘야 합니다. 맞지? 저 이제수지 파워가 모자라요. 정말 마지막 기회. 이번에 떨어진다면 아 위험했다 지금.
저기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 주여.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 작은 고추, 홍고추, 홍진호가 간다. 은태야, 조금만 집중하자. 그럼 틀구간 생각해보면 형은 반동을 잘해요. 연습을 맞아. 많이 했거든요. 반동을 잘해. 나는 슛점보다 반동을 잘해. 슛점 구간에서 더 오래 못했었어. 가져가면 차인 해주시나요? 슛점 할 때 수직으로 해서 위에 머리 박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해야 무난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빨리 좀게 주세요. 아까 서지방에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강분님도 아 미치 빨간 불빛. 아 저 빨간 불빛. 저거 빨간 불빛 뭐야? 소방관이 항아리맨을 응원합니다. 아 10번 만 더 나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 나 여기 뒷목이 좀 아프지? 아 너무 거북목해서 그런 거. 그래서 목이 기가 좀 아픈데 나 쓰러질 것 같아. 다음 성남 조기축구의 나이 다 합쳐 620팀의 자칭 호날두가 풍월량님을 응원합니다. 엄마야 피지컬 떨어졌나? 지금 방금 밀어서 잘못될 뻔했어. 김재영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이번에 떨어지면 스트레칭 한번 할게. 이게 뭐라고 난 3시간 보고 있는 걸까?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깨줘요 투명. 소녀전선의 전술 인형들이 볼량님을 응원합니다. 아니 깨울 것 같아서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반동이 왜 마지막에 저게 안 되지? 21시간 지나는 거 아니야? 모자라냐 반동이? 더 세게 당겨. 내일 1교시 수업 하나 있어서 이미 자체 휴강하기로 정했어. 반동은 잘해. 반동은 잘해. 천천히 하세요. 반동은 나 잘해. 9시 특히 나 제자리 반동 고수거든요. 회사원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좀 쉬었다 하라고? 안 돼. 쉬면 감각을 잃어버려. 그리고 저기 서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쭉 펴고 척추를 펴줍시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으로 가서 그런가 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그렇지. 지질이 너무 세잖아. 계속 튕겨 나가잖아. 스무스 하게 해보잖아. 수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앉아져가지고요. 수점도 위험한데. 아마 5시까지 철탑 망치로 두드리고 있을 것 같음. 아 미친 빨간 놈 때문이었구나. 여기도. 응원 드립 약 120이 절중 어?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큰 거 한 방이면 오! 저긴 추점이 낮겠는데? 나 지금 그 꼭대기 본 거 같은데? 꼭대기 맞냐? 꼭대기 아까 거기? 잠깐 더 위에? 오 뒤집 뻔했어. 풍경이 10분 안에 클리어 못하면 저 죽인대요. 살려주세요 형. 제 랄리 깨주세요. 형 저 죽기 싫어요 형. 대형 제발. 다 왔어. 나 지금 반동 고수된 것 같아. 님들 말대로 전 스피드런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고요. 풍영 오늘 안에 겐다에 내 물건을 건다. 물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항아리를 박살낼 테니 너희들도 힘을 빌려줘라. 아 이거 내려가면 망치 빠질 텐데. 여기다 앉을 수 있을까? 피지컬이라면 안고 여기다 다시 걸자 위에다. 가실 수 있습니다. 압박감을 이겨내세요. 응원합니다. 걸고 여기다 거는 거야. 펜자리. 그쳤다. 간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반동.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형 쓰레기 통치를 생각해. 형은 할 수 있어. 힘내요. 저 수점 못하는데. 수점으로 많이 안 해서 반동으로만 했잖아. 이제 수점 한번 해봐. 씨, 왜 반동이 안 돼. 간다면 펴놓고 자고 깨시면 축하해드려야겠다. 풍월냠님 꼭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옷이 참 귀여워요. 늘 옷들이 참 귀여우신 것 같아요. 풍월냠님 내일 학교 가는데 잘 수가 없네요. 이대로 밤새고 학교에서도 계속 보고 있을게요. 알았다. 저게 슈점 머리 부딪혀서 그렇구나. 계속 실패되는 게, 그쵸? 저기는 슈점 하지 말자. 슈점이 더 위험해. 슈점 안 하려면 왼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더 위험해. 공중에서 안테나 위치를 보고 걸어야 하는데 형은 운 좋게 얻어 가길 계속 머리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전기 충전기를 같이 연결해야 돼. 해초마을 가요. 그걸 이제 알았다고? 이제라도 안 게 어딥니까? 침착하자. 왼쪽으로 뛰는 게 더 위험해. 저기는 반동이 더 낫겠어. 어? 뭐죠? 그냥 밑에서 슈점 연습하고 오자고. 약 3만 명의 사람이 잘 모르시나 본데 30시간째입니다. 더 이상 연습은 필요 없어. 의미가 없다고. 300시간 할 거 아니면. 저 밑에서도 슈점 많이 했어. 나만 지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못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내 출근해야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됐다. 아 미친 빨간 약 저거 뭐야. 매트리스도 아니고 저거 뭐야. 빨간 약 자꾸 빨간 조명 저거. 아 저것만 아니면 걸리는 건데 이거 지금 각도도 미쳤거든요. 좋았는데 각도도 너무 각도가 좋아서 저기 매달리네. 주요한 건 꾼댕이들은 지쳐가지만 풍영은 계속해서 나아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아 물론 풍영은 아 너무 붙었어. 아 너무 붙잖아. 2시부터 6시 2시보다 6시보다 한 약간 6시 반 정도 느낌으로. 그렇지 6시 반 여기서 한 번에 가. 오케이 앉아. 한동안 이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저 캐릭터의 모든 모션을 다 본 것 같아. 아 여기 가까워서 진짜 휘두르기만 하면 올라가겠구나. 앉기만 하면. 어디 가세요? 피규어 잡고 가셔야죠. 어서 돌아오세요. 저 위에는 또 점프인 듯. 반동 가까 슈점 가까. 슈점하기에는 일직선이 참 좋거든. 12시쯤에 대략 한두 시간 정도면 일단 걸어. 거라고 판단했던 내가 여기서 반동 갈까 수직 갈까. 형이 게임 너무 좋아요. 자리 비웠다 돌아와도 반동? 항상 같은 곳이야. 마치 일시정지한 느낌. 어? 뭐야? 어? 시나리오 깬 거야? 깼어? 반동 주다가 설산 쭉. 잠깐 긴장해. 이거 거지 같은 게임이라서. 뱀쪽으로 어? 뭐지? 뭐야? 저긴가?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홀로 가는 뭐지? 오케이 왔다. 뭐야? 끝난 거 아닌 거 같은데? 원량이 드디어 깨서 세계 정복. 한화 우승. 우주 열망. 와체인지. 뭐야 이거? 풍영 더 올라가자고? 풍영 사랑해요. 유유유. I dedicate this game to you, the one who came this far. 어. I give it to you with all my love. All my love. 어, 나 떨어지는 거 같은데? 위로. 미친. 이거 잘못 밀면 끝장이네, 이거. 아,
성공하셨습니다. 간다, 우주로 간다. 야씨. 엔딩 크레딧. 죄송합니다, 로또.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구독 13, 풍영 해냈어요. 소리 벗고 팬티 질러. 아, 별로 기쁘지가 않아.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씨. 정말 이렇게 어떻게 거지 같이 만들었냐? 아, going down. 거지 같은 게임. 뭐래? 뭐래? going down. 번역 좀. 아, 이 going down. Me, I'm cornbread and cheese. 아, 깼다. 여기 뭐 스포하지 말라고 뭐 뜬다면서요? 빨간색으로 뜬다랬는데 언제 떠요? 엔딩을 보여주지 말라던데 스트리밍으로. Thank you to 재즈. Thank you to you for playing my game and leading the credit. Sorry about that one time when you got all that top and the bottom. Okay, that's it from. 크레딧 끝나고 떠요? Okay. Want to see the reward?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스트리밍. 있네. 스트리밍 this as I was born. Okay. 이거는 화면을 끄고 나 혼자 볼게요. 나 혼자 봐도 되는 건가?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쉽네요 게임. 네, 6시간 만에 깨부렀네요. 네. 3일째지만 네, 간단했고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3시 24분. 여기 소리도 끄라고? 오케이, 잠깐만. 품 올려 우승. 수고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예. 별건 없는데 노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컨티뉴 없어졌네. 깼다. 와, 풍영 완전 기술적인 항아리 전문가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인데. 쉽네요. 예. 올라간 설산이랑 올라가는 데가 좀 힘들었지. 와, 풍영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 뱀 한번 타보자고. 마지막에 그거 뭐였죠? 크레딧을 읽었어야 되는데 죽어. 진짜네. 물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네. 벌써 항아리 깨졌어. 야, 진짜야. 여러분들 말대로 점점 뚱뚱해지네. 몸 터지는 거 아니냐? 뭐야? 항아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야? 나, 이 녀석아. 아, 떨어지는 거 뭐. 야, 나오겠어. 항아리에서. Before it was June, as I had. If you want to win at the casino, you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머리가 짜가지고 있어. 몸이 커지는 건가? 야, 튀어나온다, 튀어나와.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야, 어떻게 되는 거야?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뭐야? 징그러워.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do. 이제 거의 타고 있는데 저기 위에.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뭐야? I'll be here. 완전 조그매. 저기 타고 있는데.
나. 야, 이래도 못 빠져나오네. 드디어 잘 수 있어. 풍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플레이 타임 30시간 만에 계셨네요.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그지 같은 하트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안 보여. 파묻혔어. 이거 점점 뭐가 튀어나오는데? 뭐가 튀어나오는겨? 팔이 꺾인 것 같다, 그쵸? 계속해서 불어나긴 하네. 이거? 뭐지? 빛의 군주여 지평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현황 축하드려요. 하나리 코스프레 못 본다니. 아, 징그러. 불쌍해. 그러지 말자. 자, 이제 올라가서 뱀 타보도록 하죠. 아, 끝났습니다. 너무 쉬운 게임이었고요. 끝! 아 맞아, 이거 꺼야지. 한 30시간 정도 걸렸네요. 30시간. 재밌었습니다. 굿굿. 나비 이쁜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다 봤으니까 바람달 우승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뱀 타는 것 좀 보여주세요. 뱀 링크 좀요. 뱀이 너무 궁금하거든. 뱀하고 저기 스피드런 한번 보자. 하이킹 즐겁고도 역겨웠어. 비블 선프. 와, 반동으로만 나가네. 반동이 고수구만. 와. You did it. 와, 아, 저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사람도 여기서 좀 힘든데. 저거? 그렇죠. 람달존 힘들죠. 잘한 사람도 약간 늦었죠. 저기서 풍올량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니 형님. 뭐야? 아, 저게 여러분들이 말한 그거구나. 실패했죠. 그래, 내가 저기서 지금 오늘 배운 수직 점프만 수직 반동 점프만 했으면 되게 쉽게 갔을 듯. 저기 CCTV에서 다시 한번 더 알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배운 그 수직 점프만 배우면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랑 설산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여기랑 설산이랑 람달존이랑. 와, 뭐야? 뭐요? 영태 웃음 축하해. 그리고 아, 슈퍼 점으로 가는구나. 10점으로 설산에 홀로 남겨진 카트가 박쥐 나온다. 여기 조심해요. 무서운 거 박쥐 나와요. 뭐야, 소리가 없네. 크게 더 뒤져서 색출해내기 전에 나와라. 이 게임 추천한 사람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f you don't I will find you and I will. 이걸 나보 보라고 했다고? 야, 이거 봤으면 진짜 하기 싫었겠다. 어? 정말 세상사 정말 불공평한 거 같아. 와, 거의 풍년 배급으로 늘어나는데. 이건 나랑 좀 비슷해. 나도 이 정도는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우면서 즐겁네요. 여기가 좀 궁금하네. 와, 한 방에? 풍영 타이머 끄셔야죠. 오, 뭐야, 말도 안 돼. 아, 저리로 가네. 근데 다시 왜 일로 안 갔지? 못 가는 건가? 여기 어떻게 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살아간다. 풍월량. 얘도 그걸로 하네.
조이를 너무 많이 먹어. 와, 근데 두 번 만에 가네. 이게 뭐냐면 반동이에요, 반동. 수직 당기는 힘으로 내가 마지막에 저기서 한 거 그걸로 그냥 많이 가버리네. 근성 오늘도 배워갑니다. 그렇죠, 수직 점프. 아, 얘도 실수하네. 나랑 똑같구만. 인간이구만. 아, 또 실수했죠? 이렇게 잘하는 애들 이렇게 실수하는데 여기서 수직 점프. 다시 수직. 빨리 지금 하는 척 하세요. 아, 저기서 점프하면 되는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쯤은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예. 저 사람은 3분, 저는 30시간이요. 큰 차이 없어. 뱀이요, 뱀 링크 해주세요. 뱀 타는 거 맞아 이 사람? 지금 끝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뭘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구조 요청 아닌가? 내가 보니까 뱀을 타려고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타는 사람인 거 같은데 이거. 그쵸,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 아,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야 뱀. 오. This thing that we call failure is not the falling down, but the staying down. Mary Pickford. 씨, 완전 첫 부분에 극혐. 나 뭐 뱀이 뭐 박쥐처럼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냥 처음이잖아. 이걸 딱 타라 그랬냐? 끔찍하다, 끔찍해. 재미는 있어 보인다. 이. 저거 완전 태초마을 가는 거였네. 와, 씨, 이거 모르고 탔으면 완전 멘탈 붕괴겠는데. 아니, 오늘도 잘 갔습니다. 아, 이거 외국 사람 건데? 외국 사람 뱀은 달라? 아우! 아우! 개불쌍아, 나 떨어지다가 저렇게 됐네. 어디 갔어? 심장마비 걸린 거 아니야? 말이 없어. 나 같으면 모니터 부셨다. 모니터 통과했다. 주먹. 모니터 통과하고 빼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지금 모니터가 꺼졌을 거야. 다시 한다고? 와, 멘탈 좋네. 뭐지? 스피드롬맨인가? No, that's bad. 줘봐! 잘못 밀어가지고. 오, 미쳤다. 돌았네. 또 누구? 나 남들 고통받는 게 재밌구만. 또 누구? 너 누가? 누가 또 당했어?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아! 마우스 놔뒀어.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와,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까 그 외국인도 그렇고 멘탈이 좋은 게 아니야. 인정을 못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본능적으로. 아니야, 뱀은 여러분들이 하도 뱀뱀 거려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도 안 갔어. 처음에 완전 내가 진짜 잘했으면, 제일 처음에 도착했으면 탔을 수도 있겠다, 그쵸? 뭔지 모르니까 다들. 그러면 내가 탔을 텐데 게임을 못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스부 당해버렸다. 스부 당해버렸어. 트위치 재밌는 방송 많으니까 다른 뱀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못 깨는 거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뱀같이 쉬운 게임을 아직도 도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다네요. 가서 훈수 도대 되는 방이면 훈수도 좀 더 드리고, 훈수도 드지 말라 그러면 뭐 그냥 웃어만 드리고. 우린 다 알잖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간단한 게임이었잖아, 그치? 아, 나도 다른 방 좀 고통 방하는 방 좀 가야겠다. 어디가 좀 고통을 찰지게 당하나? 어? 어떤 방이? 어떤 방이 개못하나요? 아 정말 재미있게 했어. 나 30시간 했다고? 어 깼잖아! 깨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못 깰 수도 있는 건데? 어디야 초승 달님? 어 거기는 못 깰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러네요. 어 초승 달님하고 똘똘이님도 하시네. 어 이거 완전히 티치 유행이라서. 신청곡 하나 주세요. 아 그래 옥상달빛 노래 틀자. 다듀의 뱀. 그건 나 안 당해가지고. 허. 할가분하다. 근데 마지막 딱 깼는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어. 너무 허무했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기쁘더라고. 아마 난 좀 늦게 오는 스타일이니까 방송 끄고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웰컴 투 정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밤 8시 언저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영상들 많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팔로우 하시면은 알람으로 TH 방송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 스피드런 영상 봤어. 잘 자요.